아버지하고의 그 소위 얘기하는 사활이 좀안 좋았던 편이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장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.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지만 동생이 잘될 것이다. 그래서 공부도 정말로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해야 했고.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관을 할때그 슬픔이 더큰 거예요. 정말 어머니 때보다도 아버지 때가 아마 그 배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. 뭔가 안 좋았지만은 마지막에 작별할 때였던 그 느낌은 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더 애타고 커졌던 것 같은데 그런 아버지하고 추억 뭐가 있으셨어요? 추억이라 그러나 좀 생각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저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좀 고등학교랑 이제 복싱을 좀 해가지고 그때 대회를 한번 나가고 좀 성적이 좀 좋았어요. 그두 번째 대회 때 이제 게임이 엉망인 거예요.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. 엄청 많이 맞고 피도 터지고 결국엔 판정패로 이제 끝은 났는데 링에서 내려와서 이제 관중석을 우연찮게 보니까 그 관중석에 혼자 몸이 많이 야해셔가지고 신경통도 있고 몸이 또 불편하셔가지고 막 야하신 분이 한분 앉아 계시는데 딱 직감적으로 아버지 같더라고요. 말씀도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. 땀 흘리고 나오고 아버지를 보니까 또 반갑고 고맙고 미안하고 또 졌으니까 그 아버지한테 또안 그러는데도 의리감금 아빠한테 콜라 한 병만 사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아버지는 또 흔쾌히 동전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콜라 한병 먹고 이제 아버지 이제 가시라고 하고 저는 또 여기서 다른 또 팀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이제 했죠. 그래서 제가 한 며칠 후에 제가 알게 됐어요. 아버지가 거기 이제 구독체육관인데 집까지 한 6, 7정류장 정도 되는데 거기를 걸어오신 거더라고요. 그 당신 차비 가지고 제 콜라를 사주고 아버지는 걸어서 집에까지 제가 그걸 우연찮게 듣고 그 당시에 17살 때가 아직까지도 짠하지 않나 지금까지 아버지는 그때 그 장면을 지금도 선명하게 세 번째 칸 라인에서 그 자리까지 어떤 표정까지 생생하게 기억나요.